인식도 한번 밟아볼게요. 원래 빛나고 있는데 그냥? 그냥 뭐야? 다 빛나는데? 빛났어요. 반짝거려요. 다 빛나는데? 아빠가? 저쪽 한번 가봐. 이걸 어떻게 꺼야 되지? 잠깐만, 여기 네 개 구멍이 있구만. 분명 숨구멍. 잠깐만, 이거는 계속 켜져 있는데요? 뭐가?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요, 잠깐 반짝했는데 꺼졌잖아요. 그래, 이건 계속 빛나네? 네, 계속 빛나 있는데요. 어? 이제. 어? 아, 저기 위에가 빛나는 거구나? 야, 야, 비켜봐. 네, 비켜. 오케이. 어, 여기 꺼졌어. 아, 거기 다시, 아버님 다시 한번 밟아봐요. 그거. 계속 밟아봐요. 네. 계속 밟고 있어요. 뭐야? 꺼졌는데? 어, 여기는 안 되네요. 저쪽 거. 자, 내가 끌게. 네네. 오케이. 자, 밟아봐. 오케이. 그 이쪽 거 밟아볼게요. 아, 여기부터. 아, 여기 아직도 밝은데 뭐가 문제지 이게? 뭐지? 불을 어떻게 끄라는 거지? 대충은 알겠는데. 내가 이게 수학적 네 방법이지. 내가 위로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네. 오케이, 확인. 흐르는 불. 불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빛을 내지 않는다. 야, 이거 위에서 보니까 물은 빛을 내지 않는다. 밝은데? 야, 한번 떼봐. 막아! 잭, 막아! 야, 나 익사해, 빨리 떼! 뭐야? 아! 아쉽군. 아, 저기 위에 그냥 발광석인데요, 그냥? 발광석이요? 아니야. 아, 발광석을 레버로 없애주지 않을까요? 그 발광석이 아니면 찍어보는 거지. 그러네. 어차피 아니면, 내가 아니면요, 잭 한 명이 계속 보고 있고요. 저 레버 계속 한 명이 건드리면은 야 열리지 않을까요? 작전을 시작한다. 오케이. 제가 보고 있을게요. 아직 반응 없습니다. 거기 해봐. 내가 물을 누를게. 이거 열쇠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반응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16가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빛나. 아, 잠깐만, 우리가 레버 위치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요? 알고 보니까 반대편인 거죠. 지금까지 반응 없습니다! 그러네, 이게 뒤집혔을 수 있네. 에라이씨! 이제 역학삼각형의 법칙으로 분명 역각형은 뭐예요?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전자파가 통해서 분명히 뭐야? 야, 뭐야? 뭐야? 완전잖아! 야, 뭐야? 레버 와, 역각삼각형의 법칙. 야, 뭐야? 야 레버 야, 중민이가 이상한 짓 했어. 왜요? 우와, 소름 돋는다. 아버님 처음에 레버를 건드렸으면 안 됐네 저희가. 어. 그러니까 처음에 역각삼각형의 법칙. 아, 여기 레버 하나 더 떨어졌어. 와! 물에서 떨어졌어요. 내 법칙. 맙소사.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레버를 막 건드려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와! 야, 쟤! 안 열려요. 중령님 하드캐리다, 이거는 진짜.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잠깐만, 여기서 더 문제. 어, 됐다! 오. 아, 시간이 걸리는 거였네. 뭐요? 시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어. 열렸어, 그냥 가면 돼. 설마 이렇게 간단하게 열릴 줄이야. 뭐, 우리한테 좋은 일이지만. 사슬이 있잖아. 구가 만들어낸다는 그 사슬인가? 어, 아니, 상자를 둘러싸고 있어. 저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 전에도 한번 했다. 어, 여기. 아, 상자 있다. 열쇠가 필요한데, 여기? 어, 다른 데? 열쇠? 저기 상자가 있어요, 저기 상자. 닫힌 문은 많을수록 우리만 힘들어지는데. 닫혔어. 어, 창고방이다. 하나야. 중요한 물건이 있을 것 같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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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종합 쪽에 넣은 거 같은데? 그 불인가? 아 이거는 용암 쪽에다 넣는 거네. 조각 발견했어. 레버에 엽시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과연? 열려줄게! 삥치킨! 어 열렸다! 오! 오케이. 문이 열렸어. 어디 열렸는데요? 어디 열렸네? 여기 닫힌 문. 뭐야 저건? 막혔잖아. 어 불의 구에 있던 그거야. 이런 두 구는 서로 연관되어 있단 말인가? 어 루비 누나 그 조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언제? 아, 너잖아 내가... 루비. 아, 저 누나 어 저 뭐야? 아, 이거 루나? 큰일이군! 큰일이군!
이상 갈 길이 없는데 말이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조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흠, 물, 좋아. 틈! 틈에 넣고 와야 되는 것 같아. 응, 물 쪽에. 아까 그 틈. 물 쪽에 있는 틈이. 버스야, 반대편으로 연결되어 있어. 준비된 오케이. 틈. 야. 아이, 버스야, 미쳐서 보내줘. 아버님! 가볼게요! 갔다 와! 가라! 가사 책! 가라! 아씨다. 안 돼, 저긴 안 되는 거였어. 왔었어? 아, 근데 조각도 안 보내고 저절로 보내서 뭐예요? 저 상자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 가면은 이게 열리지 않을까요? 브레드로? 네, 브레드. 너의 자아는 죽었어. 넌 지금 자아 분열 상태야. 넌 자아가 아니야. 우리는 뭐... 자, 그 틈에다가 이 주황색 조각을 넣어놓고 와야 될 것 같아. 네네. 그런가? 뭔가 또 열릴 것 같아. 반대편에서 뭐 해야 되나 그러면은? 주황색 그걸 넣으면 아까 불이 꺼지지 않을까? 어? 불이 꺼지고 용암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까 반대쪽이 열릴 수도 있어가지고 반대쪽에서 또 뭘 해야지 상자를 가져갈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근데 발 틈에 도착했어. 이렇게 넣으면? 넣었어. 발판? 어? 뭐 소리야? 발판은 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발판이 있어. 특별히. 뭐야? 양쪽! 설마 여기 들어가면 돼요? 뭐야? 들어가! 아닌데? 어디로 가야 돼? 이걸 막고. 야 빨리 나가야 돼. 저기야! 야 나 막혔어. 야 나 16살 왔어. 살려줘 제발. 아 뜨거워. 이거 막고 그러니까 아까 방을 가야 되는 거 야 20 30초 안에 빨리 가자. 아니 일로 와요. 바로 어디? 다이렉트. 저기 여기야. 여기 다이렉트. 이렇게 해서 거기 좀 오케이. 일로 뛰어. 일로 뛰어. 저기 여기야. 가자, 잭. 아! 뛰어. 화염장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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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 야 시간 없어. 오 죽을 뻔했어. 나이스. 야. 좀 답답하긴 하지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몸을 지켜주는 마법이 짧은 것이란 말이지. 저도 한 1분 정도인 것 같아. 물 쪽이라 그런지 확실히 힘들구만. 하마.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말이지. 전부 가보자. 하 이쪽인 것 같아. 오케이 남자의 식감. 야 뭔가 있는데? 이쪽이다. 야 깨진 붉은 조각 발견했어. 오. 아 이거를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길에? 조각이야. 근데 왜 깨져 있지? 빨리 나가. 다시 나가야 돼. 아 있구나. 반대쪽. 역시 상자인가? 붉은 조각이 있어. 조각이야 근데 뭐지? 조각이라니. 조각이야. 잠깐만. 이스터에그로 여기 불 옆에 들어가는 건 있는 거 아니야? 없어서. 과연? 당연히 있겠죠? 없어. 없나? 여기! 오 테러 광선! 가자, 여기도. 여기 너무 뜨거워. 잭 옳지 않은 거 같아. 상자가 이따만 양쪽에 저건 뭐지? 뭐가 넣을 수 있게끔 해둔 거 같은데. 상자는 비었는데? 아, 여기다가 붉은 조각을 넣는 거지? 아, 여기 넣는 거. 붉은 조각을 쪽에다가 깨진 붉은 조각을 넣으면 합치면 붉은 조각이 됐어. 이걸 틈에 넣으면 되겠다는데? 어 틈에요? 틈에 다시 넣는다고? 틈에 다시 넣는 그러면 설마 막 이게 틈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어디 쪽에 넣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야 주황색 조각은 왜 넣은 거야? 응? 주황색 조각 아 주황색 조각을 넣어가지고 이게 발판이 작동된 거고요. 그러니까 마법이 된 거고요. 이게 또 넣으면은 거기가 열려. 여기 열리나? 성문? 아까 과연? 그 아까 걸로 가는 건가? 네 일단 한번 가보자. 일단 그 근처로 가보죠. 아, 그쪽인가 봐. 그 근처로 가보죠. 빠밤 주황색 주황색 쪽을 넣어서 일단 마법이 된 거 같아요. 원래 안 됐잖아요 발판 말고. 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사실 원래 마법 부릴 줄 아는 건데 리얼? 아니면 옆에 열렸나? 이쪽도 한번 봐보고. 아 그러네 이쪽 이쪽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됐어 열려 있어. 오케이.
푸른 보석을 부수기 위해서는 우선 아. 저 붉은 보석부터 부셔야 해. 아. 분명 이쪽에 방법이 있겠지? 이쪽은 불이야. 조심해야 돼. 아마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 이상 불 때문에 다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이걸로 부셔야 된다고? 오, 이걸 부셔야 된단 말이지. 이거 먼저 부셔야지 저걸 부실 수. 야, 주먹을 부셔. 저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화끈한데? 총구이가 어, 화끈하고. 해야겠어. 어, 화끈하고. 어, 야, 이건 좀 너무했다. 건너가는 건 무리겠어.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무슨? 그 왜 반대쪽에 글 같은 게 적혀 있었잖아. 물은 빛을 내지 않는다였나요? 그래, 그거 이쪽에도 분명히 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있어. 흐름을 찾아라. 어? 아, 불, 불 흐름. 이건 불 흐름이다. 야, 불, 불, 불. 아, 불 그 꺼져 있는 상자 같은 거 있겠다. 요거, 요거. 불. 어, 어. 보여요. 보여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 오, 뭐야? 대박. 뭐요? 뭔 거야? 오, 오. 저 우주한 거예요? 생겼어요, 생겼어. 대박. 조심해, 조심해. 뭐요? 아버님 우클릭해봐요. 어? 우클릭, 우클릭.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지 말고 우클릭 한번 해봐. 오! 오. 와, 진짜 미쳤다. 거짓말 안 하고. 오, 오. 오, 오. 와, 오.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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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오. 어, 야, 멋있어. 빛나는 구슬이 있는데? 미치야, 건드리지 마, 쟤. 무서워. 뿅. 뿅. 클릭. 불아. 죽는 소리 봐.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어. 뭐야, 이 줄 있는데? 줄이 뭐지, 이거? 이게 그 람보, 람보, 람보. 뭐야, 더. 아, 잘못 뛰면 정말 통구이가 되겠어. 그나저나 오면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구슬이 빛나고 있어. 그것도 틈에 넣은 틈에 넣을 만한 크기가 아니야. 이건 엄청 커다래. 일단은 가보자. 사슬 하나가 아니었어. 저 상자 안엔 대체 뭐가 있는 거지? 보호 같은 걸 받는 이유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 왜 자꾸 숨이 꺼지지? 뭐지? 왜 꺼지지? 오케이. 어. 숨이 왜 자꾸 꺼지지? 이 여기다가 해놔야겠다. 난 딱 키가 딱 맞아서 여기 갈 수 있겠는데? 붙지 마요. 농담을 한 거예요. 안 가져요 저거. 어, 야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 맞아, 저 못 가요. 뭐지? 여긴 닫혀 있어. 저 상자 오케이. 요 여기 있다. 뭐 튀겼어. 여기다, 여기다. 발판 여기다 놓으면 돼. 오. 화염자. 화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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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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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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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작동 시켰어. 문 열린 거 같은데? 오케이. 가자, 가자. 저 확인해 볼게요. 들어 드릴게요. 열렸어, 열렸어. 그만해. 나 요가 많이야. 역시 아, 물을 괜찮아. 막고 있었어. 어디요? 아. 오, 이상한데. 두 보석은 서로를 보호하고 있는 건가? 불 쪽이 조금 불리한 것 같 불리한 것 같지만 말이야.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고는 해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으니 가보자.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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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뭔가 공격 받았어. 설마 물 쪽에서 공격한 거라면 큰일이야. 우리가 접근하는 걸 자체를 방해하고 있어. 오겁소. 뭐야 뭐야? 어, 어떻게? 어! 일단 우와. 물이니까 별 피해는 없을 거야. 건너가자. 오케이. 야, 물 엄청 많아. 물, 물이야. 제 입으로 공기를 받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물. 빨리 와. 아이고. 설마 방해를 할 줄은 몰랐어. 루나 위험해. 위험하다고. 물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네! 아, 다시!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아, 정확히가 정확히. 이게 딱 저기 있지? 야, 여기 가운데 들어갔으면 더 웃겼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저기 딱 여기가 차가지고 진짜.
존나 위험해! 하는데 자기가 위험해. 괜찮아? 쉽게 조용 들여보내주진 않겠다는 거군. 좋아. 쉽지 않아. 오, 야. 길을 막아버렸어. 꽤 도체 앞이 됐구만. 길이 전부 막힌 건 아니지만 얼마나 더 돌아서 갈지 모르겠네. 길로 못 가야 돼. 막 길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마지막 길은 아닐 거예요. 이 벽 건너편으로 문 3개가 있거든요. 어디론가 통하고 있다는 거야. 딱히 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곳이 아는 곳이다만. 하, 2층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가보자. 오, 여기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 올라가. 사다리? 여기 레버 꽂는데 있고 사다리 있고. 위에 뭔가 열쇠가 있는지 찾아보자. 여기도 상자 있어요. 여기 열쇠. 거기 뭐가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우리가 바로 발견한 것 같은데 열쇠를. 여기 빛나는 곳을. 오케이 가볼게. 야, 빛나는 구슬을 두 개 발견한다고? 오, 뚜인데요? 두 개야. 방울임. 쌍구슬. 쌍구슬. 안 돼요. 나 방금 이걸 봤는데, 제기 먼저 대사를 읽었어. 또 구슬이야. 이거 빛나는 구슬? 두 개나 찾아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찾아봐야겠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게, 길이 없어. 응? 길이 없으면 저 막힌 길이 마지막이라면 우린 진짜 갈 길이 없어. 반대쪽에 있던 말을 잘 생각해 본다면. 반대쪽의 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물은 뭐였는데? 물은 빛이 그 물은 빛이 나지 않는다? 그래 가능성이 있어. 물은 빛나요. 아니야 이게 그거 맞아? 여기 위에서 빛나는 거 같은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빛나는. 좀 나 갇혔어. 어디로 가? 여기 뭐 있다. 뭐야, 일로 올라가는 건가? 올라가는, 여기 올라가는 거 있어. 우와. 수고 많았어, 루난. 아니. 물은 빛을 내지 않는다. 그게 적혀 있었었지, 분명. 오. 잘 찾아냈어, 루나. 또 내려오는 거 아니겠지? 또 안 내려오네? 더 맞을라 했는데. 괜찮아. 다시 공격이라니, 하. 아무래도 물에 닿은 후 즉시 공격을 하는 것 같아. 물. 야, 죽었죠. 안돼. 빨리야. 네. 해줘. 뭐야, 열렸어. 자. 컷 아슬아슬하고만. 이제 괜찮겠지? 그래, 지금은 물에 닿은 직후가 아니니까 더 이상 주목하지 않겠지. 아, 이게 물이 우리를 감지하는구나. 물만 안 닿으면 안전하다는 건가? 물 속을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 말이야. 일단은 안전한 것 같으니 가자. 오케이. 여기는 뭐지? 뚫려있다. 아까 그 벽이다. 그 벽이야. 아, 여기구나. 역시 길은 연결되어 있었어. 여길 모든 게 막아버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제 그 이유만 찾아내면 돼. 주변에 물은 없으니 편하게 찾으면 되겠어. 가자. 이건 물 아니야, 루비? 나 물에 닿았어, 어떡해? 그건 삶이 아니야. 죽어. 바닥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슬이랑 딱 맞지 않아? 그러게. 구슬 열렸어. 열렸어. 사슬 소리? 진짜? 사슬 소리 들었어? 그래, 확실히 들었어, 사슬 소리. 진짜? 나도 들었어, 나도. 나만 뭐 들었어? 아마 상자가 있는 사슬 속에서 뭔가 작동했겠지. 사슬? 가자, 사슬장, 사슬을 보러 가자! 사슬. 야, 여기 열렸어. 열렸어. 사슬 보러 가야겠네? 우리 사슬이 보러 가야 되네. 상자. 밥도사. 불의 보석을 얻었어. 저 밑에 발판. 뭔가 열린 소리 들렸어요? 무슨 들렸대? 딸깍 소리예요, 그냥 발판 맞는 소리. 이거 설마 보석이 부서졌나? 아까 이거 부수면 이거 부서지면요 반대쪽 그 거기 가야 되는 거야. 물? 야, 물에 거기도 열려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오케이. 가봅시다. 그 다리를 다시 걸어야 돼. 근데 이 다리 진짜 신기했는데. 여기 열린 것 같아. 문이 열려 있어. 어디? 여기로 와봐. 야, 루나 한 건 하는 거야?
와, 엄청난 걸? 설마 열렸던 문 열린 거 말하는 거? 아, 뜨거! 야, 열렸어. 진짜? 한 바퀴 돌 뻔했다. 야야야, 왜 날 죽이려고 해 이 자식아? 지금 미안해. 나 혼자 갈 수 없었어. 이 빛나는 구슬 사슬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슬이었어. 하나 더 있었다고 했었지? 그럼 물 속에서도 사슬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군. 그리고 상자 안에는 이런 보석이 있었고. 헐. 잭, 혹시 기억나? 사슬은 두 구가 만들어내고 구의 힘은 보석에 있는 것을. 분명 책에 씌워져 있었어, 이 보석. 근데 그 보석이 직접 사슬로 상자를 감싸고 그 안엔 보석이 있었어. 직접 보호하고 있었다면. 그래, 그 보석이 진짜 불의 보석이겠지. 그럼 이 보석만 파괴한다면 되는 건가? 근데 어떻게 파괴시키냐가 문제지. 분명 어딘가에 균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던가? 아, 분명 어딘가에 적혀 있었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보석 밑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 물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물 쪽에? 그러니까 물 쪽에? 보석 밑에 있는 그 근처에 물 있잖아요. 야, 네. 이거 레버는 어디 이용할까? 무슨 물? 레버. 그냥 가는 건가? 지금 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왔고. 우리 그거 있었어요. 그 동그라미 밑에 구멍 있었어요. 묻을 수 있는. 네네. 아, 그 밑에. 그 광장이라 그랬나? 신전. 신전? 쌍꽃을 신전. 내 몸이 너무 뜨거워요. 뭐야, 이거 안 부서졌잖아. 어떻게 된 거야? 뭐가? 그러게, 아직 안 부서졌네. 이거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 그게 가진 게 진짜 불의 보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거는 모조품이야? 화염에 휩싸였구만. 그렇구만. 휩싸였어. 화년에 큰일이야. 잠깐만, 나한테. 난 알아요. 자, 일로 가자. 어, 이게 그 보석이구만. 여기 안에 있었다는 거지? 이곳에 그러면 그 감싸있는 보석을 얻고 이 보석으로 저 안에 있는 사슬을 부시는 거 아니야? 빛나는 구슬 얻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빛나는 구슬 하나 남지 않았어요? 이쪽에 쓸 것 같아. 왠지 안 열려 있는데? 아, 너무 불물 용암문 뭐지? 맞아? 아, 그 신전에다가 그 놓고 가는 거 아닐까요? 저 만두기는 저기 있는데요? 저요? 여기 봐봐요, 어머님. 만두기 저기서 보이는데요? 저 여기 어디예요? 뭐야? 여긴 어디요? 야, 그럼 이 빛나는 곳을 어디다 놓는 거지? 아까 거기서 하는 거 같은데? 여긴 아직 닫혀있어. 여긴 하는 게 아닌가? 여긴 아직... 제가 볼 때는 그건 거 같습니다. 뭐. 어떤 거? 그 신전 밑에 구 밑에다가 보석을 집어넣으면은 아! 오, 아까 그 엄청 거대한 신전. 아, 엄청 큰 동그라미. 아, 그 밑에다가. 그래, 거기다 보석을 넣는 거구나. 그 용암 있는데. 그렇지. 여기 사슬. 아, 보석이 파괴되면은 그 물 그것도 열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 거 같아. 네네. 사슬을 보면. 그러네, 우리가 불의 그거니까. 이게 용암 여기. 용암 쪽에다 넣으면은 잠깐 저 구체가 터지면 우리가 죽지 않을까? 어, 용암이 흘러내리진 않겠지? 당연히 도망쳐야죠. 뭔 소리야? 남자는 도망치지 않아. 진짜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케이. 버틴다. 넣었어. 뭔 소리야? 오, 오, 책 위험해! 아쉽네. 터졌어. 이렇게 터졌다. 다른. 거기 가보죠. 거기 문. 딱 여기까지 열리네. 물도 터뜨려야 되는 게 아닌가? 물 터뜨리려면 보석이 있어야지. 반대편 거. 물 보석이 없잖아요. 물의 보석을 얻으러. 저거 용암. 이제 빛나는 구슬을 넣을 수 있는 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빛나는 구슬.
이게 틈에다가는 구슬을 넣을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어. 너무 크다고.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스펀지가 왜 설치 되어 있는 거지? 기분 탓이야. 오케이 오케이. 빛나는 구슬을 어디다 넣지? 빛나는 구슬. 빛나리 빛나리 얼룩 빛나리. 아빠 빛나리 얼룩. 야 이쪽인가? 아빠 빛나리. 아니요 이쪽이에요. 이쪽 아닌데? 그쪽이네. 이쪽 맞아요. 맞아. 네네네. 아... 이쪽 가시면 돼요. 안 열리는데? 나는 혼란 마스터. 내 이름은 카오스지. 야 불의 보석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열린 거 아니야? 아니구나. 뭐야? 어? 뭐야 이거 열렸어. 어? 어? 이거 없어졌어. 지나갈 수 있어. 어? 어? 설마 그 그녀를 흐트러뜨린다는 내용이 종이에 써져 있을 줄이야. 너도 참 기억력 안 좋다. 종이는 그쪽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나는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20대 중후반처럼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야? 물의 보석이나 찾으러 가자고. 어? 호전에 뭔가 굉장히 없는 느낌이야. 물은 불을 보호했고 불은 물을 보호해. 아마 우리가 불의 보석을 파괴했으니 그 힘은 전부 사라졌을 거야. 아 그럼 여기 이게 없어요. 물의 보석은 꽤나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 가보자. 어 원래 여기 양쪽으로 뭔가 있대. 어? 누나 뭔가 허전해? 어? 틈이야. 여기 조각을 넣으면 될지도. 조각이 어디지? 저기 레버 넣는 곳도 있던데요. 저기 끝에. 어 저리로 가보자. 어? 레버를 여기다 놓으면 이기가 열리고. 아 레버 여기다 뜨는 거구나. 분홍 조각. 분홍 조각? 조각 이것도 분명 어딘가 열쇠로 사용될 거야. 어? 여기 발판이 못 가. 수상해 보인. 아, 빨리 죽어. 그러면 조각을 넣으면 뭐가 생길 그래. 것 같아. 좋아 넣으면은 이제 분홍색깔 문이 어딘가 열리겠죠? 그럼 분홍색깔 문 없어. 스틱을 조각을 넣었어. 자 그러면 이제 빠밤. 어 내가 먹었어. 어, 뭐야? 뭐가 튀어나왔어. 연두 조각이 나왔어. 우와 연두 조각? 연두요? 그럼 여긴가?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 다시 여기에 조각을 넣으면 될지도? 연두 조각?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다 분홍색 조각을 넣은 거예요. 뱉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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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빡! 누가 버렸어 그거? 없어졌어. 뱉어내 임마. 야, 너 잡은 먹었으면 뱉어내. 고장난 거 같은데? 아니야, 먹은 거 같아. 야. 잠깐만. 잘못 먹었으면 뱉어내. 잘못 먹었는데요, 지금? 야, 실수 했지. 잘못 먹은 거야? 아니. 고장난 건가? 하늘색이니까 하늘 조각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 먹은 건가? 노란색은 그럼 어디다 넣는 거지? 다른 데 다 둘러봐야겠다. 잠깐만 여기다가 두는 건가 혹시? 여기 분홍 조각을 아닌데 노란 조각을 만약에 하는 거였다면 아 왠지 여섯 조각이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아까 노란 조각이었잖아. 연두 조각이었어요 아까. 잠깐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 넣은 게 연두 조각인데 뱉어냈어? 아까 네네네 다시 조각 넣는데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차라리 또? 아 오케이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다시 한 번 뱉어. 어? 어 뭐야? 아아 하늘 조각을 저기다 넣는 거구나. 여기 넣는 거. 아 다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야 먹어. 잘못 먹었어. 와 아, 됐다. 말을 해야지 나. 하늘색 조각만 맞는 거였어. 저기 이제 구슬 넣으면 되겠다. 이게 빛나는 구슬. 어? 넣었어. 빵. 빵. 뭐 먹은 거 아니에요? 빵. 안 열려. 저 사슬. 상자 맞아. 구슬을 넣으면 상자가 나왔어. 사슬 상자. 야 이거 물의 조각은 되게 쉽게였네. 오케이 이게 원래는 용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용암물 부셨잖아 우리가.